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연말 파티, 또 크리스마스 파티, 또 혹은 생일날, 기념일날, 특별한 날 드실 수 있는 쇠고기 스테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도 물론 드시고 싶은 날 언제든지 드시면 되는 쇠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이렇게 얼려져 있거든요. 코스트코에서 샀거든요. 코스트코가 쇠고기 스테이크가 되게 싸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를 미리 사서 이렇게 한 개씩 봉지에 사서 얼려놓고 그리고 내가 먹을 만큼 해동시켜서 구워먹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자, 해동시킬 때는요 이렇게 물을 부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부어놓으면요 금방 핏물도 빠지면서 고기가 해동이 되면서 한 10분만 놔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동되는 동안에요 오늘은 제가 발사믹 소스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발사믹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생수병 작은 거고요. 요거는 올리고당입니다. 꿀도 괜찮고 올리고당도 괜찮고요. 술잔 하나로 넣습니다. 50ml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소금 한 스푼이거든요. 밥 스푼으로 한 스푼이고요.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 마늘입니다. 마늘을요 다진 거를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주겠습니다. 단맛은요 올리고당이나 뭐 꿀, 매실청 이런 거 넣으시면 되는데요. 단맛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되고요. 조절하시면 돼요. 그냥 발사믹 소스 자체로 드시고 분들은 그냥 드시면 돼요. 발사믹 식초고요. 이거는 가격이 아주 저렴한 또 50ml 올리브 오일도 같이 넣겠습니다. 50ml 넣겠습니다. 생수병 뚜껑을 닫고요. 이렇게 놓으면요 발사믹 식초의 그 시큼한 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드실 수 있는 달콤한 맛의 발사믹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10분만 있으면은 쇠고기가 다 녹고요 핏물이 물에 흘러나오거든요. 키친 타월에다가 건져 넣겠습니다. 이제 핏물을 흡수하면 돼요. 조금 눌러서요 이제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육즙이 빠진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해동시켜서 구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확실히 고기 냄새도 잡고요. 참기름 장에만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야채를 준비하는 동안에 고기를 올려서 잠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스테이크와 같이 올릴 채소는요 생으로 올려도 되는데 저는 구워서 올릴 거거든요. 양상추나 여러가지 채소를 다 하셔도 돼요. 오늘 제가 만든 이 발사믹 소스는요 생야채 샐러드에도 올리고요 오늘 제가 하는 구워서 하는 샐러드에도 올리고 이렇게 스테이크나 어디에나 다 해산물 등 어디에나 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이 재료는 4인분 거뜬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많이 준비 안 하고 딱 고기 두 조각만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근데 스테이크를 4인분 준비하셨다면 이거 전부 다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구워놓으면 달짝하고 맛있거든요. 저는 오늘 두 조각씩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같이 구워놓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잘라서요. 이렇게 속에 거는 좀 빼내고 너무 작으니까 겉에 것만 쓰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좀 두르신 다음에요. 좀 딱딱한 것부터 굽겠습니다. 갈색나게 구우면 되고요. 그냥 슬쩍슬쩍만 익히면 돼요. 너무 푹 안 익혀져도 됩니다. 불무늬가 있는 그릴 같은 후라이팬 있죠. 거기다 구우시면 이게 모양이 더 살아납니다. 제대로.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굽겠습니다. 이 정도 익으면 다 됐습니다. 이제 꺼내겠습니다. 스테이크는 스텐팬이나 뭐 대팬이나 열이 아주 높게 낼 수 있는 팬이면 좋은데요. 그냥 우리는 이대로 먹겠습니다. 불을 조금 좀 세게 해서 불을 아주 세게 강불로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낼게요. 소금이고요. 식습니다. 살짝만 뿌릴게요. 국물을 미리 빼내면요. 고기에서 잡내도 많이 안 나고 맛있답니다. 바로 지금 뒤집어 주겠습니다. 슬쩍
드셔서 하시면 지금 이제 다 됐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드셔야 돼요. 더 익으면 진짜입니다. 그러면 불 끄겠습니다. 양이 많은 사람은 두 개. 집에서 만드는 스테이크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 참기름장 또 뿌려서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발사믹 소스를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연말 모임에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 스테이크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